먼저 내려가시는 거. 나 참, 복희야. 네? 시간 내서 홍백구 씨 얼굴은 보고 내려가. 병원 예약도 그렇고 애써줬잖아. 시간 나면요. 시간 나면이 아니고 시간을 내란 말이야. 가세요, 어서. 벌써 나가셨어? 네, 11시 강의예요. 언제까지 서울에서 출퇴근하신대? 곧 이사 가실 것 같은데요? 우리 준영이 잘 잤어? 할머니한테 인사해야지. 안녕히 주무셨어요? 그래. 아버지는 잠좀 주무셨어요? 약 드시니까 약 없이 못 주무셔. 이모, 시골에 가지 마. 준영이랑 같이 살아. 준영이도 시골로 곧 이사 올것 같은데? 시골로 이사 오면 이모랑 매일매일 볼수 있어. 가자. 아이고, 예뻐. 일어나셨어요? 어젯밤엔 안 깨고 잘 주무셨어요. 기분 어떠세요? 강 선생은 11시에 강의 있다고 벌써 나갔어요. 말이 그렇지, 서울에서 전주까지 매일 통근하는 게 그렇잖아요. 이사할 생각이래요. 어, 태주 일찍 일어났네. 분노기 더하지 차. 아유, 착하다. 분노가 장작 다 왔어. 이제 부진 씨 가서 깨우세요. 응, 알았어. 이렇게 뭐해? 누나. 준비 네. 누나 잘 잤어? 태주도 잘 잤어? 네. 태주가 분노기 더해졌어. 진짜? 태주 어른 다 됐네. 같이도 도와주고. 태주, 이제 아빠 돼? 뭐? 애기 나면은 태주가 많이 안아줄 척? 태주, 무슨 소리 하는 거야? 아무것도 아니에요. 내가 뭐 도와줄 일 있어? 도와줄게. 도와주실 일 아무것도 없어요, 형님. 들어가세요. 아침, 아침에도 안 나왔냐? 당분간 아침 부엌 못 나오게 해야 돼. 당분간이면 언제까지? 병원에서 그랬대. 5개월 될 때까지는 꼼짝 말고 누워 있어야 된다고. 팔자 좋네. 여기가 뭐 자기 집이야. 2번이나 실패했잖아. 분호가. 나 부엌에 살일 없지? 있어요, 고모님. 뭔데? 김에다 기름 좀 발라주세요. 금주야, 네가 좀 발라. 나 할머니 좀 봐드려야 돼. 알았어. 기름 바를 때 내가 먹을 김 3장은 참기름 발라서 구워. 난 들기름이 정말 싫어. 알았지? 얼굴의 새끼. 요새 네가 엄마랑 자니까 좋아? 안 좋아? 어째서 안 좋아? 아침이 좋아, 나는. 아침이랑 잘때 제일 좋아. 아침도 영덕이하고 잘 때가 제일 좋아. 아, 왜 일어나셨어요? 누워요, 어서. 아이고, 참말로 언저녁에도 부엌에 안 나가봤는데 내가 무슨 부잣집 막내 며느리도 아니고 흥건히 누워있을깐디요. 아이, 원장님이 뭐라 그러셨어요? 5개월까지는 꼼짝 말고 누워있으라고 했어요, 안 했어요? 뭐 특별히 좀 조심을 해라 뭐 그런 말씀이시겠죠. 아니, 그래서 부엌에 나가게요? 분홍이 혼자 자 못해요. 저기, 영덕아, 이제 아줌 방에 오면 안 돼. 아짐 아파. 영덕이가 아짐 괴롭히면 큰일 나. 영덕아,